네, 쳐보겠습니다. 센가? 일단 타구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안 챙기면 깜빡하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샌드 없어가지고.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163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160m를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없고 5번 아이언을 들었는데, 일단 공은 오늘 제가 가져온 버드버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깜빡하는데. 오, 땡겼다. 너무 많이 땡겼어요, 제가. 샌드웨지 가져왔습니다. 샌드웨지로 플레이를 할 건데. 아까 공을. 있다. 공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공을 가려놔야겠습니다.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갖고. 안 그러면 오늘 라이브를 제가 망할 것 같아요. 네, 쳐보겠습니다. 현재 대회 모드라서 매우 빠름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타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타구감은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 치냐면 제가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 네, 페어웨이 안착을 했죠. 브랜드를 알수 없는 23도 유틸리티 우드를 쳐보겠습니다. 아, 그립이 너무 반질반질해.
아이고. 네, 지금 적응하고 있는 시간이라 네. 오늘 유튜브 영상이 망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굉장히 못 치고 있는데 타구감은 제법 괜찮습니다, 지금. 적응하다 보면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빠름이라서 잘 구르죠. 가평베네스트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컨시드가 1.5라서 어찌어찌 계속 컨시드를 받고는 있는데